중학교 3학년 능률형 사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본문의 제목은 Meet an engineer with a heart of gold로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공학자를 만나다라는 뜻입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시면 휠체어를 만들어서 기부를 하는 숀더퍼 박사의 인터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과의 첫 번째 주요 문법입니다. 바로 과거 완료 시제인데요. 본문에는 예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had lost the use of her legs in an accident. 그녀는 사고로 인해서 그녀의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지금 had lost라고 해서 그녀의 뭐 다리에 사용을 할 수가 없었다. 라는 표현을 지금 had plus PP, 과거 완료 시제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나오는 어떤 배경을 살펴보면 이 숀더퍼 박사가 이 여자를 발견을 했을 때가 과거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과거에 발견을 했을 때가 과거이고 그러면 그녀는 그것보다 더 이전의 사고로 인해서 다리를 잃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거 완료 시제로 표현을 해준 거죠. 이토록 과거보다 이전에 일어난 사건,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우리가 과거 완료 시제를 쓴다라고 하는데요. 형태는 had plus pp, 부정인 경우는 had plus not plus pp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두 가지 사건의 선후 관계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완료 시제를 우리가 계속 경험, 완료, 결과 용법으로 나누어서 구분을 했던 것처럼 과거 완료 시제 역시 이렇게 다양한 용법의 구분도 함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계속 용법입니다. 과거의 특정 시점 이전부터 그 시점까지 계속된 일을 나타냅니다. 예문을 함께 살펴보시면 I have stayed in LA until last year 이라고 했는데요. 나는 작년까지 LA에서 머물고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작년이라는 시점이 존재를 하고요. 작년보다 더 이전에 살기 시작해서 머물기 시작해서 작년까지 머물렀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이라는 과거 시제, 그리고 작년보다 더 먼저부터 머물기 시작했었다, 그리고 머물렀다라는 과거 완료로서 계속된 일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험 용법입니다. 과거의 특정 시점 이전부터 그 시점까지 경험한 일을 나타내는데요. 예문을 보시면 He told me that.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말을 한 시점 자체가 과거이죠. 그래서 told라는 과거 시제를 써줬고요. That he had been to Taiwan before 이라고 해서 그가 말을 했었던 과거 이전에 이미 대만에 방문을 했었던 거니까 had been이라고 과거 완료 시제를 써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 용법을 구분할 때이 before이라는 표현 힌트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완료 용법인데요. 과거의 특정 시점에서 그 이전에 시작됐던 일이 막 완료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예문을 함께 살펴보시면 I had just finished my work when you called me 라고 했죠. 네가 나에게 전화를 했을 때 그때 나는 막 나의 일을 끝냈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면 네가 나에게 전화를 했었던 시점 자체가 과거이잖아요. called라고 과거 시제를 써줬고요. 그러면 전화를 했을 때는 나의 일은 이미 그 전에 시작을 해서 전화를 했을 때쯤 막 끝낸 거니까 과거 완료 시제인 had plus pp 써주었고요. 그리고 이 just라는 표현이 막 이런 뜻이니까 이 just라는 표현으로 완료 용법을 구분하는 힌트를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결과 용법입니다. 과거의 특정 시점 이전에 일어난 일의 결과가 과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내겠죠. 예문을 보시면 She found somebody had left a message라고 했는데요.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 found라는 시제로서 발견한 이 사실 자체가 과거에 일어났음을 알수 있죠. 그리고 이 발견을 했을 때 이미 그 이전에 누군가가 그녀에게 메시지를 남겨둔 거잖아요. 그래서 had left라고 had plus pp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을 해주었고요. 이 이전에 남긴 메시지가 이 found, 발견한 특정 시점까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결과 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과의 두 번째 주요 문법입니다. 바로 분사 구분인데요. 본문에 있는 예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inding that she could get from one place to another under her own power, she burst into tears. 해석을 해보면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한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채서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눈물을 터뜨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때 이 finding이라는 표현이 이제 분사잖아요. 그래서 이 분사를 이용한 구문으로 바꾼 건데요. 무엇을 바꾼 거냐면 원래는 이 문장이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그리고 이제 뒤에 주절에 주어와 동사가 있죠. 이렇게 접속사를 이용해서 절과 절 단위로 이어져 있었던 문장을 우리가 이 부사절의 접속사를 없애고 그리고 주어가 같다면 주어를 생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동사의 시제가 같다면 동사를 지금 분사의 형태로 바꾸어서 이제 구 단위로 바꾼 문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해보았을 때 우리가 절 단위의 문장보다는 구 단위의 문장이 조금 더 짧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정보들을 제거를 하고 문장의 길이감을 줄여줌으로써 약간 이 경제성을 활용한 그런 문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접속사가 제거가 되어도 문맥을 이해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고 주어가 동일한 경우에만 이렇게 분사 구문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라는 것은 사라진 접속사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접속사가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시간에 대한 접속사라면 뭐 after이나 when이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이유에 대한 접속사라면 뭐 because나 as, 조건의 접속사라면 if, 양보절을 이끄는 접속사라면 although나 though, 그리고 동시동작을 얘기를 한다면 as, 이러한 접속사들이 이제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inishing the race, she drank water.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원래 이 문장은 이제 시간이 되니까 해석을 해보면은 이제 경주를 마치고 그녀는 물을 마셨다 하니까 원래의 문장은 after she finished the race, she drank water.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after이라는 이 시간의 접속사를 생략을 해줍니다. 그리고 원래 숨어 있었던 주어가 같으니까 사라졌던 거니까 이제 she라고 살려줄 수 있겠죠. 그리고 시제도 같았으니까 지금 ing, 분사 형태로 만들어준 거니까 finished라고 이제 과거 시제였었겠구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건 거죠. 해석을 해보면 경주를 마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녀가 물을 마셨다라고 추측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rying hard. 그래서 노력을 하면 열심히 노력을 하면 you will win the first prize. 1등을 할수 있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해석을 했을 때 뭐뭐를 하면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아, 이 아이는 이제 조건의 부사절 if가 생략된 문장임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의 문장을 생각해 보면 if you try hard였겠죠. You will win the first prize에서 if를 생략을 하고 그리고 you 지금 주어가 같으니까 사라진 거니까 사라진 주어 you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현재 시제 try 이렇게 시제가 맞음으로 ing를 붙여줬겠죠?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장에서는 after라는 이제 시간의 접속사를 생략을 했고 그리고 이 문장에서는 if라는 조건절의 이제 접속사를 생략을 했잖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혹은 의미상 접속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예문을 통해 살펴보면 No, I studied hard.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I failed the exam again. 나는 시험에 또 떨어졌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No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없애면 사실상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Do를 없애지 않고 살려둡니다. 그리고 주어를 비교해 했을 때 I와 I 주어가 같잖아요. I를 생략을 할수 있고요. 동사의 시제를 비교했을 때 studied, failed 둘다 과거시로 일치하잖아요. 그랬을 때 study에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no studying hard. 열심히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I failed the exam again. 나는 시험에 또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분사 구문의 부정형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분사 앞에 not을 쓰시면 됩니다. 예문을 보시면 not knowing what to do, I kept waiting for him.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를 기다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not이라는 부정어를 앞에다 붙여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주어가 다른 분사 구문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It being sunny, I went to a beach.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때 it은 날씨를 가리키는 비인칭 주어이시잖아요. 그런데 주절의 주어는 I입니다. 그래서 it과 I가 지금 주어가 서로 달라요.
원래의 문장은 뭐 because it was sunny, I went to a beach 이 정도였을 것 같은데요. because 없애고 그리고 is는 주어가 다름으로 남겨두고 was를 지금 ing 동사 원형에 ing 붙여서 being이라고 현재 분사로 바꿔준 거죠. 그래서 날씨가 맑아서 나는 해변에 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과 본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eet an engineer with a heart of gold. 우리가 heart of gold라고 하면은 따뜻한 마음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with를 가진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공학자를 만나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leading은 이끌면서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free wheelchair 미션을 이끌면서 이때는 분사 구문이 사용되었는데요. 분사 구문은 원래 부사절 그리고 부사절 안에는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었을 텐데 접속사를 없애고 주어가 Dr. Don Schoendorfer로서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없애고 또 동사의 시제도 같았기 때문에 ing 이렇게 바꿔준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free wheelchair 미션을 이끈 사람이 뒤에 있는 주절 같은 주어가 되는 거니까 닥터 돈 숀도퍼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끌면서 닥터 돈 숀도퍼라는 박사님이 has given away wheelchairs. 이 휠체어를 기부를 해 왔습니다. to those in need around the world니까 전 세계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휠체어를 기부해 왔습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has given away라는 표현에서 이 현재 완료 시제 확인할 수가 있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도 계속 기부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give away가 기부하다라는 표현인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휠체어를 기부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those in need, 즉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를 해왔다라는 표현입니다. We met him last month. 우리는 지난달 그를 만났고요. And he told us about his life.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분사 구문이 사용된 첫 번째 문장 잘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Question. At the peak of your career, you started to look for ways to help others. Why did you decide to focus on wheelchairs? 자, 지금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at the peak of 하면은 뭐뭐의 정상에서라는 표현이에요. 즉, 당신의 경력의 정상에서 박사님은 started to look for way니까 look for를 찾다 구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찾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이냐면 다른 사람을 도울 방법이 되겠죠. 자, 일단 이 문장에서는 start 뒤에 지금 to부 정사가 사용되었음을 알수 있어요. start는 to부 정사, 동명사 둘다 목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started looking for ways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이때 looking은 동명사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to help others 했을 때 우리가 도우는 방법 이렇게 되니까 뒤에 to help가 ways를 꾸며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to부 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Why did you decide to focus on? 이라고 하면은 왜이 휠체어라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었나요? 그렇게 결정을 했나요? 라는 표현입니다. 이때 to focus는 to부 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서 decide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사용이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닥터 숀도퍼가 대답을 합니다. When I visited Morocco in 1979. 자, 1979년에 이 분이, 이 박사님이 모로코에 방문을 했을 때, I was shocked to see a woman who was crawling across a road. 나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충격을 받았냐? 이 여성을 보게 되어서 충격을 받은 거죠. 이때 to see는 to부 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서 감정의 원인으로 쓰였어요. 즉 앞에 있는 shocked가 지금 감정 형용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한 여성을 보아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who was crawling across a road니까 이그 길에 길을 기어가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때 who는 주격 관계대명사죠. 주격 관계대명사로서 who부터 world까지가 a woman을 수식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이 한 명이었기 때문에 was crawling 시제까지 그리고 인칭까지 잘 맞춰주었죠. 단복수까지. 그래서 길거리를 기어가고 있는 여성을 보아서 자기가 너무나 놀랐다라는 표현입니다. She had lost the use of her legs in an accident.
그녀는 사고로 인해서 그녀의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때 has lost는 과거 완료를 써 had plus PP가 사용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과거 완료는 특정 과거일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되므로 일단은 지금 이 박사님이 그녀를 보았을 때가 1979년이므로 이미 과거잖아요. 그리고 이 과거보다 더 먼저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그녀가 그녀의 다리를 잃어버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부분은 이제 과거 완료 시제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nobody was paying attention to her. 아무도 그녀에게 어떤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라는 표현이죠. 이때 nobody는 부정의 의미를 가진 대명사로서 아무도 모모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일단은 투부정사의 다양한 용법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뭐 형용사적 용법으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든지, 그리고 뭐 start to look이나 decide to focus처럼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사용이 되어서 목적어로서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I was shocked to see라고 했을 때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서 감정의 원인을 쓰였다든지, 지금 이 페이지에 투부정사의 세 가지 용법이 다 골고루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용법의 구분을 함께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의 had lost 이 부분은 과거 완료 시제가 사과의 메인 문법이므로 한번더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The scene often came back to me, and one day the idea of giving away wheelchairs came to mind. 자, 이 장면은 종종 나에게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루는 the idea of giving away wheelchairs인데 이때의 오브는 동격의 오브예요. 즉, 이 휠체어를 기부를 하는 아이디어가 어느 날 came to mind. 갑자기 내 머릿속에 생각이 떠올랐습니다라는 표현이죠. I started to look serious into people who need wheelchairs. 자, 보면은 내가 굉장히 심각하게 사람들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의 look into, 근데 look seriously into 이 부분을 뭐 조사하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각하게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라는 표현이고요. start 뒤에 투부정사 동명사 둘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으니까 started looking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냐면 who need wheelchairs라는 것은 지금 휠체어가 필요한 사람들이 되겠죠? 역시 주격 관계 대명사 who가 쓰였고요. 뒤에는 동사 복수 형태로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And I came to learn the harsh reality. 그리고서 나는 어떤 이 참담한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때 come to learn은 무모한 과정을 거쳐서 뭐뭐를 알게 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About 100 million people in the world need a wheelchair. 그래서 대략 우리가 이제 밀리언이면 100만이잖아요. 그런데 100만이 이 100이니까 100만, 1000만, 억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약 1억 명의 사람들, 전 세계에서 1억 명의 사람들이 지금 휠체어가 필요합니다. But 그러나 they can't afford. 그들은 돈을 지불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이라는 것은 휠체어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휠체어를 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이죠. Because wheelchairs are very expensive. 왜냐하면 휠체어가 너무나 비싸기 때문입니다라는 표현이죠. 이 페이지에서는 지금 came back to me 혹은 came to mind 혹은 came to learn 이 부분에서 지금 다양한 동사고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의미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함께 공부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How did you solve the problem? 자, 이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나요? 라고 물으니까 다시 한번 이션도퍼 박사님이 대답을 하죠. I wanted to design a wheelchair that would be light and strong. 그래서 나는 어떠한 휠체어를 디자인하기를 원했냐면 That would be light and strong. 가볍고 튼튼한 그런 휠체어를 디자인하기를 원했습니다라는 표현이죠. 이때 대시 주격관계대명사로서 사용이 되었고요. which로 바꿔서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동사가 나온 것을 봐서 주격임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볍고 튼튼한
wheelchair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But more importantly, 하지만 더 중요하게 it had to be cheap. 그것은 반드시 저렴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have to의 과거, 뭐뭐 해야만 한다의 과거인 had to가 사용이 되었죠. And be made from easily accessible parts 라고 해서 이때 be made from은 뭐뭐로 만들어지다 라는 표현이고요. It had to be에 지금 연결이 되겠죠. 즉, it had to be cheap 그리고 and it had to be made from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쉽게 accessible 하면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이니까 이용할 수 있는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had to의 조동사의 의미를 꼭 같이 연결을 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nstead of wheels made for wheelchairs. 그래서 지금 이 우리가 일반적인 휠체어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바퀴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휠체어를 위해서 만들어진 바퀴들 대신에, instead of 대신에, I settled on bicycle wheelchairs. 그래서 우리가 settle on 하면은 고민한 끝에 뭐뭐를 결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자전거 바퀴로 만들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for the seat, 의자를 위해서는 I chose a plastic lawn chair. 그래서 우리가 lawn chair은 야외용, 잔디박용 의자, 가벼운 의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의자 앉는 부분에서는 가벼운 야외용 의자,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벼운 의자 이것을 넣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It was all held together by a simple steel frame I designed myself. 이것은 was held는 뭐뭐로 결합되다라는 표현이면서 모두 함께 결합이 되었습니다. 수동태 표현 비동사 플러스 PP 사용되고 있고요. 무엇에 의해서 결합이 되었냐면 by a simple steel frame입니다. 즉, steel frame이 강철 틀이잖아요. 단순한, 간단한 강철 틀에 의해서 다 결합이 될수 있었는데 이 강철 틀은 I designed myself. 내가 스스로 디자인을 한 것이었습니다라고 해서요. 지금 이 부분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해석은 내가 스스로 디자인한 프레임, 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My friends thought I had gone off the deep end. 나의 친구들은 thought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thought 뒤에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어서 완전한 문장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내가 had gone off the deep end라고 하면은 극단으로 치닫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표현이죠. 지금 과거 완료시가 쓰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had 플러스 PP, had gone이 쓰였죠. 즉, 나의 친구들이 생각을 한건 과거이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 극단으로 갔다라고 했었던 이 사건은 더 먼저 일어난 사건이므로 지금 과거 완료시를 사용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my wife, 나의 아내는 who was supported at first. 그리고 나의 아내는 처음에는 굉장히 지지를 보냈었죠. 이때 콤마가 쓰인 것으로 봐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즉, who부터 first까지는 추가적인 정보를 위해서 제공한 부분이고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콤마 뒤에는 that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who를 that으로 바꿀 수는 없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지지적이었던 나의 와이프가 soon got tired of, 곧 굉장히 피곤했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my messing up our garage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get tired of에서 of가 전치사가 쓰였잖아요. 그럼 전치사 뒤에는 목적으로서 동명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of messing up인데요. 그런데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지금 소유격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즉 문장을 살펴봤을 때 문장의 주어는 my wife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의 착오를 이렇게 이제 어지럽히는 이 동명사 messing up을 하고 있는 주체가 바로 이 닥터, 이 박사님임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my라는 표현을 써준 거거든요. 즉, 전치사 뒤에 목적어, 동명사가 왔는데 이 동명사를 하고 있는 행위의 주체자가 나이므로 my라고 소유격을 써주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But I kept going and finally made a better wheelchair. 하지만 나는 kept going,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keep 뒤에 동명사, 뭐뭐 하던 것을 계속하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마침내 더 나은 휠체어를 만들어냈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It could be built and delivered everywhere in the world for less than $80.
그래서 그더 나은 휠체어는요, could be built, 만들어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delivered, 배달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조동사 플러스 BPP, 뒤에 delivered라는 PP 형태가 왔기 때문에 다 could be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만들어지고 배달되어지다, 질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도 배달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for less than $80이니까 지금 80달러 미만으로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즉 80달러 미만으로 만들어지고 또 배달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표현이죠. 이 페이지에서는요, 일단은 메인 문법이었던 과거 완료 시제가 쓰인 이두 번째 문장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전치사 뒤에 의미상의 주어까지 함께 들어간 동명사가 포함된 이 문장과 그리고 keep 뒤에 동명사가 포함된 문장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유는 우리가 이제 분사구문을 메인 문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즉 분사구문에서 이 ing 형태가 제시가 되었을 때 그것이 현재 분사로서 쓰였는지 동명사 로서 쓰였는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Do you have any unforgettable stories about your wheelchair? 당신은 이 휠체어에 관한 잊지 못할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랬더니 이 박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Sure, I built the first 100 wheelchairs by hand. 그래서 이 자신이 손으로 첫 100개의 휠체어를 만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100개의 휠체어는 손으로 만든 거죠. One of them, 그들 중 하나는, 이때의 one of them은 이 100개의 휠체어가 되겠죠. 그래서 100개의 휠체어 중 하나는 was given to,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그래서 우리가 was given to, 수동태로 쓰였죠. 그래서 to 이하에 이 제공된 사람이 나옵니다. A 16-year-old girl in India. 그래서 인도에 사는 16살짜리 소녀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a 16-year-old라는 표현에 지금 이 하이픈 대시를 이용해서 하나의 형용사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형용사를 만들 때 우리가 16 years라고 해서 s를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형태를 잘 봐주시고요. She had lived her whole life in a small room. 그래서 그녀는 작은 방에서 그녀의 평생을 살아왔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때 she had lived라고 해서 과거 완료 시제가 쓰였죠. had plus pp. 특정 과거일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을 나타내니까 그녀가 이 휠체어를 받았을 때 was given to니까 받았을 때도 과거이고요. 그러면 그 받았을 때보다 더 이전의 삶은 그 전체 평생 동안 작은 방에서만 살아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had lived 과거 완료 시제를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문장 제대로 한번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When she got her wheelchair, she went out by herself. 그녀가 그녀의 휠체어를 받았을 때 그녀는 스스로 바깥에 나갔습니다라는 표현이죠. Finding that she could get from one place to another under her own power, she burst into tears. 자, 그래서 이때 finding이 지금 분사구문으로 쓰였음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문장은 as she found that she could get from one place to another under her own power, she burst into tears 였겠죠. 그래서 그녀가 그녀 스스로의 힘으로 한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녀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접속사인 as를 없애고요. 그녀가 she, 주어가 같으니까 이때 she를 생략을 해주고요. found와 burst 둘다 과거시제입니다. 그래서 found의 동사 원형이 ing, finding 이렇게 바꾼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다소 좀 길고 복잡하지만 분사구문이 사용된 마지막 문장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What has free wheelchair mission done so far? 그래서 이제까지 이 free wheelchair mission이라는 미션의 이름이자 단체 이름이겠죠? 이것이 이제까지 해온 일, 어떤 일을 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때 has plus pp로서 현재 완료 시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so far이 과거부터 지금까지라는 표현이니까 현재 완료 시제와 잘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죠? Working with other like-minded groups. 그래서 이때 working은 일하면서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분사구문으로 사용되었음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뜻이 같은 like-minded니까 뜻이 같은 다른 단체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라는 표현입니다.
We have distributed wheelchairs in over 90 countries for almost 20 years. 우리는 have distributed 하면은 나누어 왔습니다. 나누어 주어 왔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다시 한번 현재 완료가 쓰였고요. 그리고 거의 20년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계속용법으로 쓰였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wheelchair를 지금 90개가 넘는 국가에 나누어 주어 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20년 동안이나 이런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완료 시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중에 뭐 for이 있을 수도 있고 since가 있을 수도 있죠. for은 전치사로서 뭐뭐한 동안에란 뜻이니까 뒤에는 구체적인 기간의 길이가 오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since가 오는 경우는 since는 문장에서 전치사로 쓸 수도 있고 접속사로 쓸 수도 있죠. 이때 해석은 뭐뭐 이래로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시점을 함께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기간의 길이가 쓰였기 때문에 반드시 for를 써주셔야겠죠. At last in 2017. 그래서 마침내 2017년도에 라는 말이죠. The 1 millionth wheelchair was delivered. 그래서 우리가 이 TH를 봐서는 서수임을 알 수 있으니까 100만 번째라는 표현입니다. 100만 번째 휠체어가 배달이 되었습니다. Each one represents a life change. 그래서 이 각각의 것은, 그래서 each 다음에 지금 단수 명사가 왔고 각각의 휠체어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단수 동사 represent, s까지 붙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내는데 무엇을 나타내냐면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a life changed가 지금 changed가 과거분사로서 life를 수식을 하고 있어요. 변화된 삶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Someone can now go to school or to work.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학교에 갈 수도 있고 일을 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이 페이지에서는 지금 분사구문이 쓰인 working with our like-minded groups 이 부분을 잘 봐주시고요. 이때 생략된 접속사는 아마 뭐뭐 하면서니까 while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생략된 주어는 주절의 주어와 동일하니까 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Please tell our readers a little about your future plans. 자, 우리의 독자들에게 당신의 이제 미래의 계획을 조금 말해주세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박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We are going to deliver our next million wheelchairs by 2025. 2025에서 2025년까지 우리는 우리의 그 다음 100만 개의 휠체어를 배달을 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 처음 100만 개를 이미 다 배달을 했으니까 지금 두 번째 100만 개, 즉 200만 개째가 되는 거겠죠. 그것을 2025년까지 배달을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It's going to take half the time it took to give out the first million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의 시간이 걸릴 거냐면 half the time 이라고 했습니다. 즉 어떤 시간의 절반만큼의 시간이 걸릴 거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떤 시간이냐면 it took to give out the first million 즉 처음 100만 개를 나누어 주는데 걸렸던 시간의 절반이 걸릴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the time 뒤에는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the time that it took to give out the first million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석을 했을 때는 처음 100만 개를 주었을 때 걸렸던 시간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We will never slow down 해서 우리는 결코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연혁이라고 해야 될까요? 각각의 연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2001, 2001년에 FWM, 이때 FWM은 Free Wheelchair Mission을 약자로 줄임말이겠죠. 그래서 FWM은 Started to Give Away Wheelchairs, 그래서 휠체어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 FWM delivered its 1 millionth wheelchair. 그래서 첫 번째 이 100만 번째의 휠체어를 배달을 완료를 했습니다. 2025, 2025년에 FWM is going to deliver its 2 millionth wheelchair. 그래서 이 2025년에는 2 millionth니까 200만 번째의 휠체어를 deliver, 전달을 할 것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요, the time 뒤에 지금 관계대명사 절이 이 time을 설명을 해주는 이 부분, 그리고 이 문장 자체를 조금 이해하는데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석까지 꼼꼼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이 본문에서 인터뷰를 한 닥터 숀 도퍼 박사님, 이분의 어떤 업적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Dr. Don Schoen Dofer is a biomedical engineer who lives in Santa Ana, California. 그래서 이 숀도퍼, 돈 숀도퍼 박사님은요,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이니까 생물의학 공학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물의학 공학자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캘리포니아주의 산타에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후는 주격 관계 대명사로서 지금 후부터 캘리포니아까지 이 엔지니어, 이 박사님이 설명을 해주겠죠? 그리고 한 분이니까 lives, 소일지까지 잘 맞춰주었습니다. He has achieved a great deal in the field of biomedical technology. 그는 많은 업적을 성취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야냐면요. 이 생물의학 기술 분야에서라는 표현이죠. 일단 has achieved가 지금 현재 완료시제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생물의학 기술 분야에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In 2001년에 she founded Free Wheelchair Mission, a non-profit organization 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founded는 설립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founded가 3단 변화예요. 그래서 이때 항상 우리가 찾다 구하다인 found와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형태를 잘 봐주시고 이 free wheelchair mission이라는 것은 동격의 컴마로서 지금 비영리 단체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비영리 단체의 이름이죠. And started to give away wheelchairs to people in need.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이 비영리 단체를 만들고 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휠체어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역시 started는 속성사, 동명사 둘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started giving away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he has received several awards for the work that Free Wheelchair Mission has done around the world. 자, 그는 has received는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때 현재 완료시제가 쓰였죠. has plus PP.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러 번 받았습니다. Several awards니까 여러 개의 상을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떤 업적을 인해서 상을 받았냐면 for the work that Free Wheelchair Mission has done around the world죠. 이때의 대신 목적격 관계대명사로서 이 FWM이 이제까지 이전 세계에서 해온 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온 일 목적어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상을 수여 받아왔습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과의 본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글의 종류는 인터뷰 그림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총 5가지의 질문을 던지는데요. 각각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용과 연결할 수 있도록 내용 일치를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메인 문법 중에 이제 분사 구문이 나오는데요. 어떠한 부사절이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분사 구문으로 바뀌었는지 문장을 바꿔 쓰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 완료 시제에 적절한 사용 역시도 중간중간 사용된 문장들이 많으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학교 3학년 능률양 사과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